스테니커 폭동 이후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 청정 밴쿠버의 이미지가 짓밟힌 데에 대한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폭동과 관련된 각종 미담이 희망의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광란의 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랜빌과 조지아 스트리트에 이튿날 아침부터 나타난 청소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감추어졌던 밴쿠버의 참다운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베이 백화점의 쇼 윈도우를 가리기 위해 세운 베니어판 위에 쓰여진 희망의 메시지와 사과와 위로와 감사의 말들은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두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예술작품으로 변한 이 베니아파는 깨진 유리문을 주문해 쇼 윈도우가 복원될까지 당분간 그대로 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팬케이크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베이 백화점 앞은 음악과 서로 격려의 담화가 오가는 축제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한 경찰차는 수많은 스티커 메모지들에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을 담은 마음의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폭력과 방화, 약탈이 난무하는 폭동의 한가운데서 몸으로 불의에 맞선 영웅담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천 수만 건의 고발 영상들, 폭동에 가담했던 자녀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찾는 담대한 부모의 모습으로 밴쿠버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